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밤이 신발 홍지아입니다. 아, 오늘 또 죄송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려고 유튜브를 찍습니다. 원래 지난 주말에 신발이 들어와 비밤이 어싱 신발이 들어와서 포장을 다 끝내고 월요일인 오늘 발송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들여왔던 것들을 취소하고 다시 요번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요번에 또 불량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 보내기로 했던 그 약속을 저희가 못 지키게 생겼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테스트를 했는데 새로 하니까 성능 미달이에요.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 기준의 성능이 미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테스트를 해서 제가 잘못한 게 분명 잘못한 거죠. 그래갖고 저희 신발을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실망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도 이것이 저희 작은 실수로 아주 상당한 시간과 돈 그리고 고객의 신뢰 상실이 아주 뼈 아픕니다. 하여튼 지금 한겨울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저희 신발을 찾는 그 분들이 가장 많은 그런 시즌인데 저희가 이런 일을 또 그 실수를 했네요. 우리 신발 그냥 신발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맨날 전화하면서 언제 받아볼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리고 저희도 아 요번 주면은 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또다시 연기가 되겠습니다. 돼야 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연거푸 두 번 불량이 났네요. 이게 한두 켤레가 불량 나는 게 아니고 저희는 한 켤레가 불량 나면 그 로트가 전체가 불량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켤레에서 불량이 나왔다 그러면은 다른 것도 전체적으로 불량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희 거를 테스트를 하는데 저희가 불량이 났는데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정도 아니에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저희 신발을 테스트하면서 다니니까요. 그리고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그런 제가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요번 것들은 제가 테스트를 잘못한 거죠. 어떻게 뭔가 하면서 미세한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잘못이 결국 상당히 큰 손실로 이루어졌는데요. 어싱 신발의 발송이 다시 한번 그 3주에서 한 달 정도는 연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조 과정 그리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착오 그를 범한 거죠. 아마 그 하면서 땅에 닿거나 뭐 그런 건 옷이 닿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싱 그러니까 이게 공업적인 표준 공업 표준에서는 이것이 어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업 표준에서는. 근데 공업 표준이 아니라 어싱 신발 표준 저희가 그동안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표준으로는 이것이 어싱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일관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한 달 정도를 걸리고 저희가 상당한 비용을 들어가지만은 하는 수 없이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장사를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지금 미국과 유럽과 캐나다에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상표 등록을 해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그 글로벌한 차원에서 비즈니스를 벌리려고 하는 마당에 한국에서 그 스타트한 한국에서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저희가 다른 데서도 비즈니스를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초기에 신뢰도를 좀 잃어버리더라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을 두고 기왕에 들어왔던 것들은 일단 보류하고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전화하시면서 저희 신발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보시는 많은 고객분들한테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신발 그리고 더 확실한 신발을 만들면서 저희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뭐 세상살이가 이렇게 만만치 않고 한 번에 모든 게 되는 게 없네요. 요번 것도 두 번 연거푸 불량이 됐는데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신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다시 만들어서 기다려주시는 분들께 보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